뭐 알겠어. 이 슈퍼히어로 도로리아가 바로 풍선을 날려줄게. 하나 둘 셋. 슈퍼히어로 가족들 혼돈에 빠지게 해주마.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5번 뉴스 아나운서 이수건입니다. 자, 속보입니다. 이번에도 익벤져스라고 불리는 슈퍼히어로들이 또 한 번 해냈습니다. 세계를 정복하려던 악당 지라이몽을 무찌르며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익벤져스를 칭찬하고 영웅이라고 칭송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반대로 익벤져스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익벤져스가 너무 폭력적이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악당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과 불필요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악당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과연 폭력을 폭력으로 다스리는 게 맞는지 그것 또한 아이러니한데요. 여러분들은 아 여보 저런 뉴스 같은 거 신경 쓰지 마. 아이 하지만 아 너희들도 그만 보고 빨리 학교랑 유치원 가자고. 아 맞아 학교 갈 시간이야. 학교 다니고 갈게요. 유치원 다녀올게. 그래 조심히 갔다 와요. 아이 우리 같은 사람이 조심할 게 있나. 어 걱정 마 다녀올게.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이 자식. 아, 둥둥아 잘못했어. 아니 내 생일도 모르는데 네 생일은 내가 어떻게 알아. 이 녀석이 알아서 뛰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속옷 세트를 사오라고 했을 텐데 왜 안 사왔어 왜? 미안해. 정말 난 생일인 줄 몰랐다고. 이 자식이 맨날 넌 맞을지만 안 되니까 안 되겠어. 한 대 이 자식. 두 대. 이 자식 더 맞아야 돼 이 자식은. 아니 둥둥아 잠깐만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아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 자식아. 어?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게 분명해. 야 이마 어디가? 너 아직 덜 맞았어. 둥둥아 미안한데 나 가봐야 될 것 같아. 어디 가는데 갑자기? 그건 말해줄 수 없어. 난 남들과 다르거든. 네 뭐라는 거야 자식아. 가더라도 나한테 맞고 가야 자식아. 어디서 비명 소리가 들렸는데? 내가 등장할 차례구만. 내 이름은 리아. 테네가 슈퍼 히어로인 걸 들키지 않으려고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바보처럼 연기하느라 굉장히 피곤하고 퉁퉁이 녀석도 사실 한 주먹도 안 되는 녀석인데 말이야. 자 이제 슈퍼 히어로답게 등장을 해보실까? 좋아 좋아. 짜잔. 내 이름은 바로 도루리야. 사람들은 줄여서 도르아라고 부르더만. 좋았어. 이제 출발해보실까? 출발! 꼬마야, 무슨 일이야? 어떤 광대 아저씨가 제 풍선을 뺏고 이 나무 위로 날려보냈어요. 아니? 뭐 알겠어. 이 슈퍼히어로 도루리아가 바로 풍선을 날려줄게. I'm so sorry. 계획대로 돼가고 있구만. 아유 오늘도 빨래를 끝냈다. 이제 아침 드라마 볼 시간이지.
아 역시 아침 드라마가 제일 재밌다니까. 아니 이럴 수가. 우리 집 근처에서 위험 감지 센서가 울렸잖아. 스파이더걸 스파이더걸 갓신!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이지? 내 이름은 단지. 내가 평범한 주부라고 생각하겠지만 난 사실은 스파이더걸. 오늘도 우리 잉여도시의 평화를 지켜볼까? 에이, 근데 아까 분명히 경보가 울렸었는데? 대체 왜 경보가 울린 거지? 강아지잖아? 아니 왜 강아지가 여기 있지? 어? 그러고 보니 또 배가 많이 고파 보이는구나. 불쌍한 강아지에게 밥을 주고 싶으면 이 버튼을 누르시오. 어? 강아지야 밥 먹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머 스파이걸이잖아. 봤어? 어? 스파이걸이 강아지를 죽였어. 어 영웅인데 저래도 되는 거야? 빨리 SNS에 올려. 그러자고 그러자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아니 누가 꾸민 일이야? 저 사람은 뭐야 광대 분장을 했잖아? 거기서! 뭐야? 사라졌어. 어디 갔지? 도대체 누구지? 좋아요, 구독하기 꾸벅. 안녕 늑대야, 오늘 되게 일찍 왔네. 그러게, 너도 엄청 일찍 왔네. 야, 너 오늘 유튜브 스트레스다? 아니 안 했지. 아 진짜 나도 안 했는데. 아니 늑대야, 너 근데 진짜 못생겼다. 아이 뭘, 너도 진짜 못생겼어. 아니야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래. 내 나이는 7살 유르르다. 사람들은 날 슈퍼히어로라고 부르기도 하고 괴물이라고도 부른다. 그 이유는 내가 화나면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게 나쁜 사람들을 잡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 화장실 가야지. 이게 뭐야? 초록 몬스터 요르르, 바보뚱끼 요르르, 진흙대하트 요르르, 요르르는 못생김? 누구야? 나 화났다! 도대체 이 낯선 누가 한 거야? 너지! 너야! 죽여버릴 거야! 아닙니다 저 아니에요! 네가 아니면 누가 한 건데? 제가 아니라 어떤 광대 아저씨가 여기 서 있으면 돈 준다고 해서 그냥 서 있던 것뿐이에요. 때리지 마세요. 내가 그걸 믿을 것 같아. 바다와 필살기 회오리 힘아! 사람 때린다! 시어로가 사람 때린다! 거기서! 개운하다. 근데 여기가 어디지? 주일대 죄송합니다. 그래 주일대 심사원. 당신 그렇게 하면 곤란해. 정말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잉대리님. 죄송합니다. 그래 다음부터는 열심히 하라고.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네, 퇴근합시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네, 대리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저는 그래. 나머지 업무 좀 보다 들어갈게요. 먼저 들어가십시오. 아유, 드디어 퇴근했네. 빨리 집에 가야겠다. 내 이름은 잉여맨. 난 지금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시민의 도움의 소리를 들으면 뭐든 막을 수 있는 캡틴 아메리카노가 되지. 아유, 퇴근해야지. 아니, 아니 뭐야? 어디선가 이상한 일이 벌어져 있나 보다. 변신해야지. 변신. 하. 에이, 도대체 무슨 일이지? 어디야 어디? 어이, 저거 뭐야? 저거 누가 보든 괴물이잖아. 넌 너무 귀여워. 저 깜찍한 코 좀 봐. 저 괴물이 저 여학생을 잡아먹으려고 하는가 보다. 에이, 비키세요. 제가 물쳐드리겠습니다. 자, 무적의 방패. 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제가 키우는 애완동물이라고요. 네? 당신 고소할 거야. 이래서 슈퍼히어로들은 폭력적이라서 안 된다니까. 쳇! 이게 무슨 말이야? 어휴, 분명 위기 같았는데 애완동물이었다고? 좋았어, 완벽해. 계획대로야.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 인벤져스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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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으로 대처하는 그들은 선인가 악인가? 선인가 악인가? 악당은 경찰이. 경찰!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이건 리포터입니다. 현장은 지금 인벤져스를 지금 투입하는 걸 반대하는 시위대로 지금 가득 몰려져 있는데요. 이걸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도대체 인벤져스 그들은 도대체 지금 언제쯤 나와서 지금 이것들을 반대하는 시위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인벤져스.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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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보, 지금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화가 잔뜩이 난 것 같아. 그런 것 같죠? 우리가 과연 영웅이 맞는 걸까? 아니,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 네 명한테 나타난 그 광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뭐지?